네, 배노님 와서요. 이번 팔 업비트도 그렇고 나오려는 게 참 언제 나오려나. 네, 어서 와요. 좀 걸리긴 하죠. 아, 이번 휘램프는 뭔 짓을 해서도 얻어야 될 총인 것 같아요. 제 총기 제 계정에 케이토 콜을 이렇게 왔으면은 메이패스는 안 되는데. 아, 닉네임들이 진짜 속나가네. 아, 근데 휘리켄이 이번 엠포가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아, 이거 진짜 뭘 해야 돼? 너무 좋게 나왔어요, 이번 휠엠포가요.
너무 먹었네. 자, 오늘도 가봅시다. 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오늘도 무지성 M4. 지원은 아예 트릭으로 바꿔서 써보려고요, 이번에. 어서요, 백조이티. 아, 이 계정은 제 거 아니고 제가 아는 사람 계정인데요. 이거 개주가 저한테 얘기하기를 언제 이런 얘기를 하더구요. 이번 지옥열차 결제 때렸으니까 주행해달라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 말고 딴 거는 없습니다. 신박한 정리는 없어요. 새벽에 다 하고 잤어요. 그 신박한 정리는 그 새벽에 다 하고 잤습니다. 벤 끄고서도 다 마무리 짓고 잤어요. 그때 오늘 새벽에 딱 누워서 폰으로 딱 들어가지고 노가리 까고 있을 때가 진짜 누웠을 때였어요, 그때가. 이걸 개패해낸다고? 아, 이거 성나가네. 아, 나 채팅창 진짜. 아, 길 다 박아놓고 중에. 아, 나, 이씨. 성나가네, 이씨. 아, 진짜. 아, 진짜. 채팅창 진짜 성나가네, 진짜. 아, 말 나온 김에 이거 든다, 진짜. 아, 길 다 때려박아, 안 돼!
아, 진짜. 나 채팅창 진짜 개웃기네, 진짜. 개웃기네. 세창 닝닝 개그가 진짜. 아, 물론 1일 2역일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채팅창 개그 아주 소름 돋았습니다. 예. 아, 이걸. 아, 이거 예상해 놓고도. 이 루트 그만 가야겠다. 아, 일단 오늘도 지원 안 써요. 아, 진짜. 최창 개그 때문에 이거 두개 든다, 진짜. 아. 저거 분명 1인 2역이에요. 분명히 이거 1인 2역의 채팅 개그야, 이거는. 아, 이걸 놓쳐버렸네. 스나였네. 아, 스. 아, 진짜. 이번 것도 진짜 무조건 리뷰해야 되는데. 진짜 I'm reloading. 다음 반동은 모르겠는데 이거? 아, 이거는 진짜 무반동 무지성의 끝이야, 이건 진짜.
아, 첫판은 꼭 말리고 말린다. 이렇게. Пере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 Враг убит. Один есть. Wow.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웃겨 죽겠네. 아, 못 참겠다. 이건 못 참지. 아, 치장 못 참겠다. 아, 왜 이렇게 웃기냐, 진짜. 채팅창 얘기, 진짜.
아, 나 진짜 채팅창 개웃기네 진짜. 개그는 그만합시다 이제. 이러다 텐션 더 떨어져 진짜. 이것도 나쁜 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총기가. 아 성공하네. 스펙은 갖고 100할 차이입니다. 산증 아이콘이 신 데칼린 없는 것 같아서 스펙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블랙크롬처럼.
reload.아, 저기 있었네. 아, 은근 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당하네. 와, 진짜 떼안이 채팅 컨셉 진짜. 자, 컨셉째는 거의 채팅 컨셉은 거기까지. 예. 집중이 다 골로 쏠려요. 그렇게 컨셉이 계속 나오면. 아, 턱 나가네. 그라나다!
아니 이것도 뭐야. 빠비리기 저거 딱 봐도 멀리서만 본 것만 해도 이거 그건데 릴리 유니폼에서 뜯으신 것 같은데 얼굴을. 이걸 안 죽는다고? 저 무지성 라플러를 안 죽는다고? 에반데? Нашего убили. Поберегись! Один из наших убит.
말이 안 갔는 무지성 나쁘리구만. 하, 이걸 타버렸네. 야,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무지성 총기지, 이게 뭐야, 진짜. 응? 진짜 이거 무지성 총기야, 어떻게 되게. 아, 아깝다. 아, 케이투 진짜. 케이투가 아직 못 써먹을 정도인데 이게 너무 무지성으로 나와서 문제야, 진짜, 인포가. 차는 더 버려졌구만 이거. 그거 이미지 어딨어요? 어디서 봐야 돼요? 좀 툴을 봐야지 알겠는데. 아마 제 책장 링크 안 막았을텐데 아마. 와, 옆으로 바로 와버리냐. 이게 다 끝나고 봐야겠네요. 스포 링크 있습니다. 재미는 다 봐놓고 스코어 밀리면 성당하는데. 아, 진짜 어디서 오는 거야 저거.
야 진짜 빡세게 잘 붙였는데. 와 두 번째 거 박나래는 박나래들이 뭐야 댓글 방문인데. 진짜 미아가 미아 오리진은 좀 용나운데 모델링이 되긴 했어 좀. 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느낌으로 모델링 된 느낌이랄까요. 릴리는 GFX 파일이 제일 잘 나와가지고 어이없게도. 뭔가 흥하고 흥행 관련한 건 뭔가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 진짜 뭐든 간에 지원 한 번만 더 써보자 진짜. 어서 와라. 야 혹시 체이타 그거 소음기 필요하냐? 3 에디션? 스나총기 그거 하나 남아서 팔까 생각 중이긴 한데 너 필요하면은 조금 싸게 주고.
아 근데 2만유로 너무 싼데? 한 시세의 절반까지는 줄 수 있음. 시세 절반까지는 가능. 너니까 내가 시세의 절반가 싹 가능. 다른 사람이 있으면 한 75%라고 했을걸 시세? 물, 그, 박스 물량 박치기가 괜찮을 수도 있어. 난 재물 삼아 그냥, 다른 캐릭터만 일부러 지금, 일부러 다 까고 있고, 본캐는 다, 일부러 물량 박치기 한번 해보려고. 물량박치기가 물량박치기보다 오히려 물량박치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탄 한 발 날린 거 좀 아쉽고. 이거는 유일하게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야. 내가 써본 총 중에. 어우, 청킬했네. 지원이 참 나쁜 총이라는데 쓸데없이 난이도가 기본적인 난이도가 있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진짜.
돌 세구만 저거 메카닉 캐리. 해보려면 해봐. 이번 거는 전체적으로 괜찮고 스나만 안 나오면 돼. 스나만 안 나오면 돼. 진짜로. 어, 스나만 피하면 돼. 효율을 추구하면. 나머지는 다 괜찮아. 이 총기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지온 US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너 정도면 적응 잘하니까 괜찮을 거 아마 이거. 내가 봤을 땐 갈마 M4 두 개만 먹고 빠진 것도 괜찮다고 봐. 이거하고 이제 이게 잭팟이거든. 이거 두 개만 먹고 빠진 것도 괜찮고. 지훈이네? 엠퍼가 제일 나아. 역시. 역시 난 엠퍼를 써야 합니다. 레드로그에서 락불은. 근데 나도 이거는 무조건 내가 말한 대로 두 개만 먹고 빠진 그림을 못 만들 수는 있을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다면은 뽑아 달라면 뽑아는 주지. 내가 그렇게 신의 손도 아니고 무조건 100이면 100 치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거는 더더욱. 뭐 내가 틀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잖아 이게. 잔뼈 굵은 사람이라는 게 뭔지, 뭔 소린가. 뭐 상당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해야 그나마 신뢰성이 있다 뭐 그건가? 그거 좋지. 뭐 이번 거는 보조무기만 함정이지. 보조무기
아, 보조무기 인그램 좋아하면, 인그램 좋아하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광선검은 좀 약간. 그니까, 광선검이 아닌데, 걔 시그마바가 광선검 컨셉을 가지고 있거든? 아바에서는? 그래서 칼은, 뭐, 나쁜 편은 아니고, 비주얼적으로는 괜찮고. 칼 스펙은 모르겠지만. 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 Я, это чонгиня? Чисто мужицом чонгираника, это? Бросаю гранату. А не кроня? Погиман это? Граната. Перезаряжаюсь. 이거는 진짜 무지성 총기야, 진짜. 무지성의 극치 총기라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게. 어, 저거? 에이씨, 이걸 못 잡네? 예, 그래요. 지금 방금 칼의 도색이거든? 사운드 비주얼이 이거하고는 좀 틀린 정도? 어, 이 판 끝나고 바로 간다잉? 응. 내가 뭐 가끔씩 한 판씩 돌리던 그걸로 들어와서 바로 때리면 되지? 오케이. 일단 이 연포를 써오면서 느낀 게 03의 연불만 나오면 계속 끝판왕이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면 미세하게 그 M4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여건을 다 따지면 이게 이 품목이 가장 무지성 총기 중 하나인데 그래도 데미지 조금 떨어지는 정도로 이거하고 비벼보면 하나 정도? 이번 M4가 개조만 잘 만든다면 데미지는 무조건 3, 연사는 2 그렇게 나와야 돼. 이번 M4의 베스트는 그건데 이거는 03은 맞췄는데 연사 둘이 좀 연사 둘 포인트에 2 포인트가 좀 딸려 튀어서 약간 반동적으로 정확도가 나왔나? 그렇게 되거든? 근데 어디 갔냐? 그걸 안 오니? 이게 총이냐? 무지성 총기지. 진짜. 아, 조졌다, 이거. 진짜 이거는 무지성 총기야, 이거는, 진짜. 야, 이게 무슨 총이냐, 보면? 응? 좀만 더 잘 쐈으면 다 잡았을 거. 좀 아쉽긴 하지, 그림을 보면. 아깝다. 그래도 딜을 다 때려박는 이 무지성 총기가 어딨냐. 진짜. 안 그러냐. 이런 무지성 총기가 있다는 게.
지금 아쉬운 게 연 둘이 안 나왔어 지금. 좀 그런 거지. 그거 빼면 다 괜찮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이 상태로도 지금 킬 한 1.0 초반 찍혀 있어 지금. 근데 이 총이 내가 나하고 좀 안 맞아서 지금 지원으로는 삽하는 거지. 너 같으면 너 같은 경우에는 지원 괜찮게 쓸 것 같긴 해. 그게 아니면은 지원이 안 맞으면은 뭐 좀 개조 잘 때리고서 팔아도 되고 유로 필요하면 물론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끝나고 팔아도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생존왕이구만. 어디 있었던 거냐 이건? 이 양반은? 아 진짜. 달력도 그대로 시작하는데 이게 포인트로 시작. 아, 사는 꼴밖에 안다, 진짜. 이게 이번 칼이다. 근데 방송만 같지는 않다. 사운드는. 말이 되냐 이게 보면 볼수록. 그치, 경광봉인데 기존 건은 약간 아바에서는 좀 사운드를 광선검 컨셉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너도 그때 아바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 나올 때 당시 그 칼을 한번 찾아보자. 있나 없나. 아마 있을 거거든. 이 녀석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 없을 리가 없어. 어, 이거 대칼이고. 어, 있네. 경광봉인데 무슨 칼을 광선검처럼 만들어놨지, 이걸? 사운드를? 또 어디 갔냐, 내 칼. 이거는 경광봉 맞아, 진짜 광선검 컨셉으로 만들어졌고.
얘만 좀 기존 컨셉을 좀 탈피한 것 같아. 모델은 거의 똑같은데. 어쨌든 이런 감성이고, 이거는 얘가 락을 꺼내놨던 거니까 일단 이걸 이렇게 두고. 자, 들어가보자고. 어, 이거 닫혔나? 이게 닫혀 있었나 보네. 그러면 현 250? 좀 고생하면 금방 채울 수도 있겠고 하겠다. 자, 들어가보자. 와우. 말리지가 아예 없구나, 이건. 근데 무조건 좋은 게 나온다. 그런 건 장담 못 한다, 이거 나도. 눈발이라서 이것도. 이것도 확률에 의한 운이라서 이건. 하, 진짜. 아, 근데 나오는 거 봐서 결정해.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고. 진짜 이 총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을 때 하는 거지. 나머지 총기 무조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나도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뭐 그렇다고 이런 얘기를 안 한 이유기도 하거든. 이거 먹인다, 일단. 어차피 쓸 데가 이거밖에 없거든. 쿠폰은 뭐 쪼가는 싸게 먹이는 게 맞잖아. 아닌가? 아, 지온이 나오냐? 이거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거든? M4 나와주면 딱인데. 아, 똥 나왔어! 스바! 아. 아, 이거 나왔고. 와, 이씨, 성랑 아니, 이거? 아. 이거는 내 손으로도 이게. 이게 내 손으로도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나 까볼까, 한번? 이거 있을라나? 접속했던 사람한테 주는구나. 아, 니가 로그인하면 돼. 니가 웹에서 알아서 로그인하면은 내가 알아서. 그게 왜 로그아웃 때 알아서 니가 로그인하면 중복 로그인 안 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게임이.
해서 네가 웹에서 그냥 로그인 때려도 돼. 오케이. 엠포 드디어 엠포 나오네. 재판 욕심 부릴 거면은 이걸 또 뭐라 해야 되냐? 개조 때릴 거면 난 나 같으면 엠포 위주로만 때릴 것 같고. 그니까 이 아니 근데 이 M4도 괜찮어. 근데 이게 너무 똥이라서 그렇지. 이게 너무 똥이라서 그렇지. 그거 말고 오케이 M4에 다 때려박는다 했다. 이거는 너무 호불호가 많이 타가지고 무난한 이게 더 나아. 꼭 땅판이 나오자. 와이씨 반억 필요 없는데.
연도라고 03년도에 나와야 하는 이유. 이래서야. 나지만 딴 게 흩어졌으니까. 아이. 아, 애매한데, 이거. 데미지가 애매한데, 이건. 어떡할래, 이거. 이거 어떡할라냐? 이것만 개조 때려받고 있긴 한데, 지금. 03 나와야 되는데. 자, 일단 03부터 노려볼게, 그냥. 이거는 둘, 친 것도 좀 영 그렇다, 이게. 와, 이거 되게 진짜 안 찍혀진다. 아, 왜 엉뚱한데, 진짜. 와, 나 이거 진짜 예반데? 와, 계속 딱. 아, 진짜. 개빡치는데, 이거? 이러면. 아, 맞다. 이거 개조해야 된다. 개조건도 주지, 맞다. 잠깐만. 내기는 일단 무조건 우편으로 바꿔보자. 대조건 50개. 이걸로 돌리는데. 아, 03분도 왜 이렇게 안 떠주냐? 이거는 다른 게. 왜 엉뚱한 데 붙냐, 자꾸? 아, 연사력 3까지는 안 돼, 이거. 아, 이거 애매한데? 왜 이렇게 튀냐? 제조가? 이거는 연사력 빨라도 이게 물뎀이거든? 그냥 돌려버린다. 아, 진짜. 아, 깔끔하게 03 연도를 나와주라, 이놈아. 이거 왜 안 나오고 지랄이지, 진짜? 이건 더 애매한데, 이건. 진짜 이건 좀 은근 한숨 나오게 만든다. 뭐, 어쩌냐, 어쩌냐. 이것도 그냥 돌려버린다. 와, 나이스.
아, 왜 4월이 셋이냐고, 이 미친 자야. 와, 연두로 나온 거 딴 게 안 나오네. 이거 일단 되죠. 저 와고삼도 진짜 취향이고 선택인데 저건 어떻게 된게 왜 너한테 스나한테 튀냐? 어 레티 200장 받아놨는데 그것 때문에 제조파는 거야? 개조권은 인게임에서 바로 받을 수 있는데 레티 때문에 제조파는 거니까 제시링을 레티 다 때려막냐? 05도 괜찮아. 05 나온도 괜찮은데 연타 대비 DPS 그런 손해가 감당이 가능한 건 맞아. 와, 씨. 와, 연돌이 안 뛰어, 씨. 와, 나 진짜. 와, 연사력 둘 대신에 저게 튀어버리냐. 와, 나 진짜 썩 나간다, 이건. 야, 어떻게 할래, 이거? 03 연들 맞춰질 때까지 다 때려본다 이거지 너는 지금 맞아? 03 연들이 닥치고 나올 때까지 때려박아본다지 맞아? 그게 맞으면은 돌리고 03 연들만 노린다지 일단 그러면 오케이 와, 나 어이없어 죽겠네, 진짜. 와, 나 진짜 이거를 이렇게 띄워버리네. 야. 야, 이거 진짜 미쳤는데?
연사가 11점 이상이라서 나쁜 건 아닌데, 근데 요즘 메타에는 조금 아쉬울 뿐이지. 이 연사도 결국 나쁜 건 아니야. 뭐, 포? 아, 포16 얘기하는 거야, 혹시? 남은 거 여기다 때려박는다고? 맞아? 어디 갔냐? 이거에 때려박는다는 거지. 남은 게 조건. 맞아? 어, 공연만 나오면 돼, 이건. 사물이 필요 없어, 이건, 굳이. 이거 어떻게 할래? 공연으로 오케이. 왜 연사가 나오냐, 이 와중에. 야, 씨, 풍국 연사네, 이게. 돌린다, 이거. 연사 맛만 보자, 이게. 어떻게 되나. 반동이 빼딱하네, 이거. 야, 이건 돌려야 돼. 연사가 너무 스펙터가네. 와, 나 이게 뭐야, 진짜. 와, 이걸 반동이 나온다고? 착해졌는데 반동이? 반동이 착해지긴 했다. 반동이 착해졌는데 데미지가 데미지하고 연사가 금인데 이거 어떡할래? 반 개그로 둘래 아니면 뭐 어떡할래 이건. 어이가 없네 진짜. 다른 의미로 괜찮은 총기가 나오냐, 진짜. 돌려? 오케이. 아. 여기서 공삼이 뜨냐. 그 와중에 공삼이 들네. 하, 이것도 돌리냐? 이것도 그냥 돌려? 아니, 웃겨질. 오케이, 여기서 락. 아, 진짜 아쉽다. 아, 이 쓰레기 이것 대신에. 아, 근데 이것도 총기 안정성이나 타격하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총기 사격감이나 그런 건 나쁜 건 아닌데, 이게 단점이 요즘 메타에는 부족하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번 시즌에 유일한 함정총기라는 거고, 아, 갈마나왔었는데, 저거 대신에, 씨발. 저거 대신에 갈마나왔으면 진짜. 나왔으면 되는데, 왜 저게 갈마가 안 나오고 지랄이냐, 진짜. 하나 더 사면은 500만 유로더라. 뭐 무조건 사라 뭐 그건 아닌데. 하... 요즘 보너스도 진짜 뭔 판매 프로모션은 요즘 유로를 막 뿌려대고 있고 말이야. 응? 아이고 진짜. 일단 내거 들어간다. 너 샤이텍 그거 샤이텍 살지 안 살지 몰라서 일단 내거 들어가 본다. 외변이 안 되는 게 함정인데 그래도 성능적으로는 이번 게 워낙 말이 많아가지고 말이요. 유로스차 진짜 골 때리네. 아, 또 튕겨? 아, 튕겼나 보다. 아, 진짜, 이, 뭐 같은, 뭐 같은. 뭐 같은 버그 진짜 씨. 하여튼 이번 거는 외변이 좀 안 되고 있고, 외변이 좀 끊기지 좀 돼가지고 외관 디자인적인 거 말고는 성능이나 그런 건 다 괜찮다 말들이 많아. 근데
야, 이거 8만원에 살래, 이거? 야, 8만원이 지금 최저가의 딱 절반이다. 이거 필요하면 8만원에 팔고 내가 그거 넘어가서 바로 초대주고. 이거 너 좀 관심 있어 하는 것 같길래 그냥 이거 일부러 안 팔고 가지고 있었거든? 괜찮아? 오케이. 그럼 이거부터 봐야겠다. 2시간 뒤엔 웬만해서 낙찰되겠구만. 그럼 이거 팔아야 팔 거 좀 올려놔야 돼. 안 팔렸네. 팔아 하나? 아씨 팔아. 팔아였으면은 내가 휠 팔아였으면은 하나 좀 싸게 팔아주는 건데. 나도 팔 거 좀 팔아야겠다. 악도 버그야? 와, 나 진짜 씨, 그놈의 버그 진짜. 나도 팔 것만 좀 올려놓고. 아, 왜 이렇게 사람 빡치고 블랙마켓이 지랄이냐. 존버 탄다 이거. 터치공 있었을 텐데. 메카니나 오버도 진짜 인기가 많다. 전기 몇 개가. 아, 이게 블랙마켓이 원래 좀, 몇 번, 그 특정 시간 때 몇 번 이래, 이게. 그래서 그런 거지. 또 똑같은 메로나인데, 메로나하고. 왜 안 사가지? 이게 다르다는 건가? 뭐가 비싸게 팔리냐?
이게 좀 팔려야 되는데 몇 개 남았어. 준비. XPC 가격 봐야겠다. XPC도 은근 비쌌는데 46,000 아니면 거의 금 8만원 10만원 근데 포맨은 갈마를 웬만해서 뽑으면은 좋지. 지금 메타에서는 갈마가 지금 그 칵피디 W 유니온을 이겨버리는데 지금 파라? 파라는 진짜 고숙련이 쓸만할 텐데. 그걸 두 번 다 마저 돌리면 직판 무조건 나오지, 갈마는. 거의 다 덤으로 500만도 생기고.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남았고 지금 하나만 사피면 하나가 똥나가지고 하필이면 하나가 하필이면 똥 중 하나에 스나가 나왔어요. 그나마 와구삼이었으면은 그나마 갈마 개조 돌려라 그러고서 갈바만 돌리면 돼. 이것만 뭐 대충. 에이, 연일 하나 붙었으면 좀 깔끔한데 아쉽다. 몰라, 그레이트 휠이 나오면서 지랄하지 뭐. 그거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야, 몇 시즌 전까지 다 올킬 판 사람이 있었던 걸 생각하면은 그거는 진짜 그거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아, 왜 엑소스플릿 화면 안 나오냐? 잠깐만 엑세스만 좀 띄우고 씨. 아니 왜야? 아이씨.
이놈의 화면은 지금 이제 나와 진짜 성나가네. 아 이거? 이 개조는 그냥 올캡 때렸어? 올캡 때렸어? 이 개조는 군대 있는데도 올캡을 때리는 거 보면 진짜 찐 아바인이지. 참 이게 아바인이란 게 참 그렇다 어떻게 보면. 순화하고 난 지원을 그냥 안 쓰는 거야 그냥. 저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군대 갔다 올 때만 해도. 갔다 오고 나서도 잘 있잖아요. 뭐 스팀이 잘만 굴러가길 바래야죠 뭐.
치도 못 먹었네. 그러고 보니까. 와, 다 때려맞거든지네 이걸. 와, 빡친다 이걸. 진짜 성난하네 이거. 와, 저 진짜 성랑하네. 예, 들어가요. 아까보다 좀 잔잔해졌네. 폭을 때리냐, 성난하게.
Пере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아이씨, 진짜 모르게 대기 타고 있네. 그러니까 이거 이거 몇 달 전만 해도 거의 점점 효과가 나오고 있었는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Пере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 Поберегись!나 또 속은 게야 저거. 내일 끝나겠다 진짜. 3789년 산타님 어서와요. 진짜 이거 이렇게 너무 무지성이 붙인데 진짜. 그러니까 페이캡터도 결국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너무 넘사벽 안정성이 좋아서 문제지 이게. 당장 이렇게 들고 난 사람도 생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네.
제일 나쁜 국이야. 와, 나 진짜. 아, 이번에 반대. 나 진짜 이거 황당하네.
아, 샷건 진짜. 진짜 이걸 김밥을 던지냐, 진짜 타이밍이 뭐같이 없네, 진짜.
와, 역시 무지성 챙긴 거 봐. 아이고, 씨. 팔 맞았네, 이걸. 조졌네 이걸. 타이밍이 나오냐 진짜.
나 팀 다 받았을 텐데. 와, 진짜 왜 이렇게 빡세냐, 근데. 180 정도 남았네. 아, 그냥 이거 끝내야겠다, 씨. 일반 다 받고, 사전이다. 일반 다 받고, 오늘 다 받아야지, 진짜. 엠포가 아니라? 아, 엠포인 줄 알고 주웠는데 지온이네? 저거 지온 꽤 빡셀걸, 저거? 눈을 두고 있었구나.
신세까지 와버리네. 이게 안 잡히냐. 아, 이건 에바지.
아이스나 아이스 마. 아 스나이반데 이거. 아 이게 무슨 아 머리를 맞아버리냐 이 와중에. 와 나 진짜 또 스콘 메카닉인가 보네. 아, 뭐냐 이건? 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 Ой. А, йоги, тайс. 이거 지고 끝나려고. 3855 대응 145.
간다고? 오케이. 하... 즐김 잘했구만 길에. 내일이면 끝나겠다 그냥. 하... 막판일까? 아, 그리고 맞다. 피버 박스 받아달라. 이거 불탄 박스는 받아야지. 응. 버그났다 이거.
grenade. 3명 잡았네. 아, 그래, 3명 잡았으네. 그래, 한 라운드는 쳐도 되지. 뭐. 예, 어서와요. 근데 이것도... 아, 이거를... 아, 진짜... 이걸로 꽁을 꽁을 먹어야 돼. 일단 이거하고 이거 두 개는요. 큰 틀에서의 스펙은 똑같습니다. 데미지, 뭐, 연사, 그런 거 똑같은데, 파츠까지 다 꼈어요. K2 코어도 나쁜 건 아니지만, 이번 휘램퍼가 올려서 좋은 게, 이건 유지비도 안 들어갔고, 파츠 유지비 아예 안 들어갔고요. 그리고 대결만 하고 있어도, 예, 네, 뭐든 충분합니다. 반독 안정성은 M4가 더 좋아요. 이번 거는 그동안 그 너무 판매에 수익이 안 나온다고 이건 작정하고 무조건 좀 보너스라든가 그런 것들 좀 유로를 좀 얹어서라도 중간식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박스로 더 오히려 안 나오면 진짜 에반데. 갈만은 그러고 보니까 실전에서 한 번도 안 썼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휠코어도 아니 휠코어랜다 K2 코어도 그렇고 이번 M4 레드로버도 그렇고 무조건 이 두 개는 03 연두를 개조 박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고 제가 가장 베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번 것도 좀 이것도 성능이 나쁜건 아닌데 이거 이렇게 맞아. 아 이걸 맞아 돼지네. 이것도 성능이 나쁜건 아닌데 분명
이거 하나 팔까? 어차피 샷건 수집인데. 내꺼 이거 또 두 개 있지. 참 맞다. 비싸게 비싼 하나 팔아야겠다 이거. 오늘은 어쨌든 이게 막판입니다. 예. 짜증나게 진짜 볼 때리네. 와, 이걸 쓰시네. 이거 진짜 별론데. 나도 안 쓰는데, 이거. 아, 또 시작했냐. 뭐냐? 성랑하게. 내일 몇 판 하다가 이제 제 걸, 드디어 제 걸 할 수 있겠네. 아, 진짜 이번 거 박스 왕창 모아야지, 진짜. 이거 텍스 진짜 언제 왜 안 지워져 진짜 저거 로딩 다 된 사람들 저런 버그 진짜 언제 고쳐지려 그래. 계속 떠 있어서 걸리적거리네 이거. 생각할수록 перезарядка магазина.
또 샷건이네. 진짜 킬을 하고 보니까 샷건이냐. 아, 100일 포인트. 예, 오늘 뱅송은, 예, 여기서 뱅종하겠습니다. 예. 좀, 두세 시간 정도 좀 한 것 같은데요. 뭐, 지옥열차도 이제 이거면, 이거는 내일이면 끝나고, 이제, 그간 이걸로 지옥열차 했던 건 이제 끝나네요. 예. 확실히 이번 그레이트 위를 종합적으로 써보자면은, 이거는 아직 제가 실전에서 잘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고, 일단 실전 감각은 어떤지 좀 봐야 할 것 같고, 이거는 너무 뻔하고, 이거는 진짜 라플은 진짜 이거 두 개로 버틴다면 버틸 수는 있어요. 예, 이거 두 개로 버틸 수는 있는데, 근데 하지만 이 K2코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좋은 축에 속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M4 로보에 비해서는 이게 반동 같은 거로 안정성이라든가 파츠 유지비 들어간다는 그런, 이거 두 개를 대놓고 봤을 때 이게 M4 쪽이 너무 좋게 나왔다는 거지 이 K2코어도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둘만 놓고 봤을 때 이거를 걷어 차는 그런 신흥 무지성 총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스나는 그냥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하고는 좀 아예 안 맞는 총인 것 같아요. 스타일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가 뭐라 코멘트 할 거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 코멘트 할 수 있는 거리가 없어가지고 저는, 예, 저 지원에 대해서는 뭔가 할 코멘트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럼 여기서, 예, 마치도록 하고요. 날 밝고 나서 좀 이따가, 예, 또 초저녁쯤에, 예, 빠르면 초저녁쯤에 돌아옵니다. 예, 초저녁쯤에 돌아올 거고요. 이번 그레이트 웨일 리뷰도 좀, 이번 거는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첫번 거는 워낙 평이 그래가지고 할까 말까 고민하긴 했는데 이번 건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예, 판매 기간 중으로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그럼 또 나중에 다시